그냥 작은 거 그냥 먹잖아 저거. 저 곰팡?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현진영입니다. 어떻게 애들 저렇게 나? 음식을 한번 갖다 놓으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해놓은데요. 문도 없어갖고, 지붕도 없어갖고, 그, 비 오면 막 비가 다, 비를 강아지들이 다 맞았대요. 아,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, 진짜. 보여드릴게요. 지금 아이들 먹는 음식이 지금 다 썩어 있는 음식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. 이거 뭐 동대구 어디고 뭐 다 전화했는데 뭐 재산권이라고 안 된다 뭐 어쩐다 뭐 어디 갔다 뭐 바쁘다 뭐 이런 소리만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내가 봤잖아요. 내가 일단 내 눈으로 봤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. 제가 못 본 아이들까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저 지금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. 아이들을 구조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은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포화 상태고 애들을 못 데려간다고 그러고. 아니 애들을 구조를 하면 뭐합니까? 아니 개주인이 하는 말이 개고기 보낸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 그러고 욕하고 싸웠어요. 아 진짜 열받아 죽겠다. 아. 머리 주시 머리. 누가 일단 아이들 사료 줬고요. 사료 잘 먹고 있고요. 네, 지금 아이들 2차 구조하고 있습니다. 많이 먹어서 빵빵. 네, 지금 뭐 먹였어요, 제가. 하도 밥을 안 먹어갖고. 가자. 일로 와, 빨리 나와.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 일 하고 나서 느낀 게, 뭐든 뭐든, 그, 자기네들이 그, 강아지를 구조하는 이름을 달고,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, 똑바로 들으세요. 허울만, 단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조하는 게 그 단체 일이면 구조를 하세요. 진짜 욕 나오는데 참는다 진짜. 아, 열 마리 모두 구조했고요. 지금 아이들을 좀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얘네들이 끈창이 있었던 애들이라고 여러분들 믿겨주십니까? 건지 일로 에이 애기야. 배 뭔데? 응? 이거 배 뭐야? 응? 배 뭐야 이거? 아이 좋아. 어? 이게 누구야? 이게 또 싸우려고 그래. 왜? 물어.